아, 무결 같은 거 하면은 여캠 난리 나지 그냥. 나랑 다 하려고 하지. 먹방 하면은 0.7인분 존나 0.7인분 딱 먹고 끝나지. 아. 준이둥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준이둥이님 200개째 감사합니다. 간판 개인 보여줘요. 나는 보라 넘어가도 잘할 자신 있는데 보라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하는 거야. 롤 하는 게. 그 롤 방송도 별로 없는데 다 보라 넘어가면 누가 롤 하냐? 우결하면은 우결하면 자기가 돋보이니까 날아간다고? 그것도 나쁜 틀린 말은 아니네요. 우결하면은 내가 혼자 광돼지 침팬치 짓 하면 여자가 이뻐 보일 수 있겠네. 아 인정. 하여튼 나는 보이는 라디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딱히 생각 안 해. 딱히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남들보다 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 딱히 안 해. 2렙 때 들어간다. 부셔라. 나이스! 2렙 때 들어간다. 숨 참을 준비하고 있어라. 자러 간다고. 야, 2판만 보고 가. 2판 내가 진짜 개 심리학 할 테니까 2판만 보고 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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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이스! 이게 투탑 브라움이지! 어? 이게 투탑 브라움이지. 투탑 브라움은 2렙 때 점프하면 킬이에요, 그냥. 좆도 없어. 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개사기 조합이라고, 이게. 이게 브론즈에서 골드, 다이아 5까지 이게 존나 사기라고, 이게. 야차, 이 개새끼야, 어? 이게 개사기라고, 이게. 야, 점프! 킬! 그냥. 점프하면 킬이야, 그냥. 점프 리셋 기준이 뭐냐고요? 간단해. 폭탄 던지고, 폭탄을 4번 터트리면은 초기화 돼. 그러고, 킬이나 어시 얻으면 초기화 돼. 끝이야. 그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폭탄을 걸어놓고, 하나, 둘, 셋! 때리고 점프해. 아니면 하나, 둘! 하고 점프하든지, 아니면 선 점프하고 4대를 때려. 그니까, 어쨌든 4대를 치면은 점프가 쿨타임 초기화 돼. 그러면 점프로 들어가서 4대 치고 또 점프한 다음에 그 새끼 죽이고 또 점프하고 그 새끼 죽인 다음에 점프로 나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보여줄게 내가. 내가 보여줄게. 봐봐. 스레시 어디 있어? 라인 땡겨. 라인 땡겨. 라인 땡겨. 라인 땡겨. 아유 이 씨발. 이지를 Q 맞으면 안 되는데. 라인을 일단 땡겨야 돼. 왜냐면 점프를 많이 쓸 거라서. 타워가 근접하면은 점프를 좀밖에 못 써. 언더 산다나다? 라인 땡겨놓고 미니언을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면 돼. 이거 딱 대포까지만 죽이고 들어가면 되겠다. 자, 대포 죽이고 핑을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쓰레쉬 노려야 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너무 따라간다. 빨리 날려야지. 너무 따라간다. 각이 안 나와도 날리고 빼란 말이야, 그냥. 서포터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님들. 어? 각이 안 나와도 날리고 빼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둘, 셋, 넷. 빵! 어? 그리고 또 때려, 또 때려. 점프 또 돌았잖아.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점프 또 써.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점프 또 써. 이거지? 씨발 거, 어? 이게 투탑 브라움이지. 브라움이 다 맞아주고. 이거지. 점프를 그냥 존나 쓰는 거야, 그냥. 어? 끝도 없이. 어? 알겠니? 아, 점프를 그냥 씨 계속 써, 그냥. 이게 드타 브라움이야. 각만 볼 수 있으면 돼. 내가 점프를 풀로 써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각만 있으면은 템 없어도 딸 수 있어. 드타 브라움만 가능해. 드타 쓰레시나.
아, 윈라인은 죽어도 돼요. 아, 윈라인이랑 나랑 전혀 관계없어. 전혀. 전혀 관계없어. 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자, 보띠오, 친구를 브라움을 시켜. 그냥 갖다 꼬라박는 애 시키면 돼, 그냥. 스택 하나 묻혀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브라움을 시킨다, 친구한테. 두 번째, 라인을 땡겨야 돼, 일단. 일단 라인을 땡겨야 돼. 자, 라인을 땡겨. 라인을 땡겨. 웬만하면 쓰레쉬 노려주는 게 좋긴 해. 이즈리얼은 비전이 있으니까. 일단 서폿 노예 한 명 구한 다음에 라인을 여기까지 땡길 거야. 일단 견제하면 안 돼. 나는 견제를 할 줄 모르는 애. 나는 아예 1번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 그러면 재방송에서 제가 방송국 게시판에 구해줄게. 투타브라움이라고 게시판을 만들 테니까 님들끼리 구하세요. 서로. 야, 투타브라움이라고 게시판을 만들 테니까 투타하고 브라움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듀오하세요. 됐죠? 그리고 라인을 민다. 왜? 빨리 밀 수 있어. 뜻하는 라인 땡겨놓고 근접 하나 남기면서 라인 밀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슬슬 쟤네가 안 나오죠? 한번 맞으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천천히 들어가. 아무 때나 막 들어가야 돼. 그냥 까비 안 맞으면 빼야 돼. 맞았네. 잘 맞추네. 이럴 때는 서포터를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 인정.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또 라인이 밀어지기 전에 들어가. 그렇지. 큐. 그렇지. 인정. 또 점프. 또 점프. 오케이. 브라움이 다 막아줄 거예요. 그냥 때리세요. 그냥 브라움이 다 막아줘. 얘 서포터들이 다 막아준단 말이야. 걱정 안 해도 돼. 큐를 썼죠? 다시 들어가. 개새끼 어디서 큐를 써. 건방진 새끼. 큐를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개새끼야. 큐를 함부로 쓰는 개새끼들, 이즈리얼 씹새끼들은 앞점프에서 조져주란 말이야. 큐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앞으로. 개새끼 큐를 쓰고 있어. 스킬이라고는 큐밖에 없는 개새끼가. 어디서 큐를 써 뒤질라고. 가진 스킬이랑 큐밖에 없는 새끼가. 돈 되는 대로 템 올려주고. 아, 스킬도 없는, 스킬 큐 빠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까불지? 어? 아, 나이씨. 얘가 이, 애들이 스킬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즈리얼 큐. 아니면 트타, 아, 트페 골카. 어? 아니면 트타의 그 폭발마약 속사 빠진 트타. 막 이런 것처럼 빠지면은, 스킬 하나 빠지면 진짜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이즈리얼하고 투패는 치명적이지. 그 타이밍에 킬 따이지. 쓰레쉬가 저 위에 있지. 이 개새끼야. 쓰레쉬가 올라갔으면은 짬존이 뒤에 짜져가지고, 어? 짜져가지고 씨발 CS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디로 앞으로 기어나와 이 개새끼가. 어? 쓰레쉬가 로밍을 갔으면 뒤에 짜져 있어야지. 원딜이 원래 요즘 그래요. 어? 몰라 너? 지금 CS 언들이 지금 그게 좋은 라인이 아니에요, 새끼 엄마. 서포터 로밍 가면 짜져 있어야지. 가이브해. 너도 원딜이 뒤졌으면 빠져 있어, 새끼야. 까불지 말고. 어? 그래, 그렇게. 뒤질라고. 뭐 하는 거야? 아, 안 가지, 나는. 절대 안 가지, 그런 거. 큐 맞췄다고? 그럼 칭찬, 칭찬. 카이스 있네, 여기. 가면 안 돼, 이런 거. 정글 안 보일 때. 정글 안 보일 때 들어가는 서포터는 욕을 해주세요. 아, 이거 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에서 대기하면 돼. 첫 번째 부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듀오들은 첫 번째 부시에서 해도 돼. 그랩 같은 거 있는 애들 있잖아. 쓰레시나 이런 블리치 이런 애들은. 어? CC가 강력한 애들. 근데 브라움은 한 번에 스턴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하면 안 좋고 뒤에서 해줘야 돼. 뒤에서 집 간척. 우리 집 간 거야. 집 간 거야. 스태틱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죠. 속았죠. 이건 들어가면 되지. 내가 앞점프 하면은 바로 날 타면 돼. 그냥 네, 끝났죠. 얘는 이제 마감. 예, 지금 내가 스태틱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내가 키키키 스태틱 나왔다니까 바로 나오죠. 서포터가 뒤졌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뒤로
빠져 있으라고 했지 내가. 어 그래 빠져. 어 나대지 말고. 야 타워 지켜와서 기회 준다. 타워 지켜 기회 줄게. 지켜와서 지켜. 안 지켜? 오케이 밀고 집에 가자 이거. 나한테 방금 큐를 맞췄겠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원딜은 80킬을 먹어도 그 미드하고 정글 내려오면 뒤져요. 오케이 원딜은 90킬을 먹어도 미드 정글 내려오면 죽어요. 예 죽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 이렇게 된지 한 4년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미드 정글 2킬씩만 먹 2킬도 아니야 0킬에다가 분당 CS만 그냥 열심히 파밍해서 내려와서 오리아나가 그냥 QW하고 궁 쓰면 죽고요. 신드라가 와가지고 스톤 맞추고 궁 쓰면 죽어요. 제드가 와서 궁 쓰면 죽어요. 그게 원딜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니가 못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냥 원래 뒤져요. 원래 뒤져 그냥 원래. 그니까 원딜은 뒤지기 전에 빼야 돼. 뒤져 빼야 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동물의 왕국에도 포식자랑 게 있잖아. 있으면은 그 예를 들어 사자하고 사슴이 있으면은 그 사슴은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 막 오기 전에 이렇게 잘 어 그렇게 해서 잘 생존해 오잖아. 잘 생존해 가지고 이렇게 딱 어 잘 어 그런 거지 뭐. 얼룩말이나 이런 애들. 원딜이 약간 그런 존재라는 거지. 어우, 야, 예측 좋았다. 근데, 그 영상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막, 그 동물 영상을 볼 때 그런 것도 있던데? 막 초식 동물 여러 명이서, 초식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애들 다 내려온다. 그 되게 약한 동물 여러 명이서 센 동물 막 사냥하는 거 있지만 막 늑대 세 마리서 모여서 막 사냥하고 막 그런 거 있지만 사자 막 호랑이 막 사자 사냥하고. 그냥 밀자 이거 밀어버리자. 그리고 카이스 점프하면 그냥 걸어. 늑대가 그렇게 안 세지 않아? 원래? 그 약간 사자나 이런 막 센 애들 있잖아. 하마나 곰 막 이런 애들에 비해서 늑대가 그렇게 안 센데 늑대들이 막 모이면 세지 않냐? 아닌가? 그렇잖아. 늑대들이 모이면 세잖아. 모이면 그 늑대들 존목 좆빠지지 않아요? 그 개새끼들 그거? 하여간 존맥하는 새끼들은 어딜 가든 있어요. 아주 그냥 에? 까비 야, 어, 뭐야, 여기 있었어? 여거야? 어디 갔어, 뭐야? 하마가 되게 세지 않나요? 어, 하마가. 늑대는 무리 생활 안 한다고? 아니, 그, 뭐, 사냥하는 거 있던데, 늑대끼리 모여가지고. 아, 나는 동물에 그렇게 지식이 빠삭하지 않으니까, 명상을 보고 말한 건데, 늑대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센 동물을 막 사냥하는 게 있더라고. 어? 그 호랑이들끼리 사자인가? 암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마 사냥하는데 한 5명이서 모여서 하마 사냥하는데 하마한테 지던데? 하마한테 뚝배기 날라가던데? 아이고 아 리시님 어 이 개새끼 1킬 3댔어 제가 7명 바톤 밀어야지. 야 이거 타 야! 나이스!
늑대랑 사자는 같은 생태계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아 그래요? 아우 아주 똑똑하신 분들 많아. 역시 아프리카 씨발. 야 아프리카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냥 아프리카에 물어보면 다 나와. 롤 지식부터 뭐 동물 지식부터 무슨 천문학 지식 뭐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아주 천재들 다 모아놨어 씨발. 근데 팩트인진 몰라. 그게 팩트인진 몰라요. 예 그게 팩트인진 몰라. 리신 뭐야 레드 바로 배달해준 거야? 아우 야 굳이 먹더니 그걸 바로 배달하네. 내가 캐리하고 있는데 보통 10킬이 됐으면 줄만하지 않나? 여기 와드 있을 것 같은데 지우고 다이브 하자. 없네? 그럼 하자 지금 하자. 하나 둘 셋 가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시드에서 도망갈 거야? 그럼 죽는데? 그럼 죽어. 아니 그거 아니었어. 그 방식이 아니었어. 다른 거 했어야 돼. 그거 죽는 거야 그거는. 에 좀 지켜보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그거 죽는 거였어 방금. 좀 더 좋은 방법을 썼어야지. 아 쟤 레벨 12야 못 이겨. 아이고 잘자. 아이고 반피가 나갔네. 부러움이 난 한 방에 죽겠네. 하베인 따라니 50개 감사합니다. 사람도 늑대랑 같다. 혼자 있으면은 찐따가 친구 한두 명 있으면 나댄다고? 야 그런 거 있긴 해! 진짜로! 혼자 있으면은 막 이러면서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거나 친구랑 다니면 야! 씨발 야 다 덤벼! 야 씨야 우리보다 센 새끼 있어? 에이 씨발 왜 그러지? 본인 얘기 아니냐고요? 아 저는 언제나 찐따예요. 그 중열이랑 나랑은 서로 찐따기 때문에 붙어도 찐따야. 붙어도 찐따. 아 붙어도 찐따예요. 아까 근데 보띠오도 그래. 따로따로 있으면 존나 쓰레기 같은데 붙으면 진짜 세죠. 아 인정 솔직히? 보띠오가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따로 있잖아? 그럼 아까 내가 카직스를 타워 앞에서 딸 수 있었을까? 못 따. 근데 브라움이 Q를 묻혀주고 방패를 열어주니까 내가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한 거야. 이게 진짜 보띠오도 그래 진짜로. 붙어있으면 진짜 두 배 센 게 아니라 세 배 네 배 세요. 붙어있으면 스타브라움 이런 거 어? 자야라칸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붙어있으면은. 근데 떨어져 있으면 진짜 쓰레기같이 약해요. 안 그래도 레벨링도 밀리는데 뭐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브라움도 혼자 시야자카로 다니다 방패 열고 뒤지고 뒤지게 쳐맞고 뒤지는 거지 그냥. 공격은 언제 해요? 서포터 따위랑 원딜이 같을 순 없다고? 그렇긴 해. 서포터 따위가 어? 이지를 노리면 좋긴 한데 아우 오졌죠? 뒤질 뻔했어요. 이지를 스택 안 들어가서 바로 빼져가지고. 서포 비하 발언 하면 안 돼? 어? 요즘 서포터들 얼마나 까부는데 어? 어요요요요요요요요 어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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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얼마나 띠꺼운지 알아? 어? 여기 욕 좀 하면 안 돼, 서포터들? 아, 진짜. 너무 까불어, 서포터들. 어? 서포터가 누구야? 아. 오케이. 디스코드 꺼주시고요, 예. 아, 회장님 목소리 들렸으니까 디스코드 바로 껐습니다, 예. 바로 껐어요. 예. 바로 꺼버리기. 듣기 싫은 목소리 나왔죠? 서포터 대변인 안 받습니다, 예. 서포터 대변인 절대 안 받아요. 서포터 대변인 절대 안 받습니다. 서포시 노예냐고? 그건 모르겠지만 서포터들 요즘 너무나네. 서포터 어?
뭐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뭘 도와줘, 씨발. 원딜이 도와주지. 요새 원딜이 도와줘. 서포터님이 가가지고 제라스 갖다 포킹하면, 아이고, 그래요. 그럼 전 안 물리고 뒤에 있을게요. 이따가, 어? 제라스가 이제 스턴 맞추고 궁 쓰면은, 아이고, 저도 궁 쓸게요. 진궁 어디스트, 짝! 진궁 어디스트, 아이고. 하여, 진궁 빵빵, 어? 요거잖아. 어? 요거잖아. 아니야? 아, 미포님! 아, 미포님이 일을 깔으셨네? 그럼 제가 거기다가 진 W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바르스큐 어시스트, 딱!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이거 아니야? 어? 어? 아, 그럼 피가 깎였네요. 그럼 바르스 궁 들어갑니다. 짝! 붙고 났어요, 서포터 형님들. 그럼 미스포츠 궁 갑니다. 아이고! 형님 키 드셨네. 우리 미포 서포 킬 먹었네. 아유, 캐리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아니야? 요거잖아, 씨발. 요거잖아, 요새. 요거 아니야? 어? 캐스퍼컵에서 서포터가 딜량이 더 많이 나오더만. 요거 아니야? 요거잖아, 씨발. 올라가자. 일단 탑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아, 요즘 원딜이, 아, 요즘이 아니라, 그, 딱 향로 메타 빼고는 거의 원딜이 노예 생활하고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롤챔스에서나 이제 원딜이 그나마 빛을 발하는 거지. 그것도 향로 메타니까, 이번 롤드컵 때도 향로 메타니까 빛을 조금 발했던 거지. 원딜은 진짜, 진짜 힘들긴 해요. 진짜로. 야, 우리가 탑 갈 테니까 니 바텀으로 가. 우리가 탑 갈게. 원딜은 CS 먹고 있다가 서포터 로밍 가잖아? 어디 가요? 로밍? 아, 로밍. 아, 다녀오세요, 예. 다녀오세요. 근데 혹시 안 가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아, 갔다 오세요, 예. 와도 안 해주고 간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평생 안 돌아돈다, 안 돌아? 나 그냥 진짜 안 온 수가 있어, 이러다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이거 아니야? 어? 서포터님, 다이브 당하는데, 지금만 잠깐 커버해주시면 안 돼요? 아, 다이브. 다이브 당하는데 한 번만 커버해주세요, 진짜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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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씨발 빼. 안 먹으면 되잖아, CS 지금까지 거 개새끼야. 어? CS 좀 안 먹으면 죽어, 이 개새끼야. 빠져있어, 여기로, 개새끼가, 진짜. 빠져있어, 새끼야, 임마. 새끼야! 자식 말이야. 어? 아, 이거 싸웠어야 되는데, 이거. 아, 말하느라 못 싸웠잖아, 이거. 아, 우리 팀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억울해서 그런다, 내가. 어? 내가 아니면 누가 말하냐. 원딜의 그, 뼈 아픈 그, 어? 누가 말해, 누가, 어? 아, 서포터는 그냥 로밍 가면 되잖아. 라인 안 풀리면은. 원딜 못한다고 찡찡대지 마세요. 스티바 새끼들아. 어차피 정글 따라다니면 되고, 미드 따라다니면 되잖아. 어? 근데 원딜은 서포터 가면은, 끝이야. 그냥 끝이야. 한타 하자, 미드 가서. 서포터로 티어 올리기 힘들면은 딜 서포터 하면 되잖아. 어? 개새끼들. 집중 좀 해야겠다. 우리 팀이 너무 싸나가지고 내가 12킬 먹고도 힘들 수도 있겠어. 이거 나서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라이 안 뜨면은 나서스 좀 잡는데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거를 걸...
얻는데 빼버리네 바로. 어디 한번 막아보시죠. 야 잠깐만 너 뭐해. 야 내가 잘 컸잖아. 잠깐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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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아 1킬 로데스 개새끼야. 내가 커야 캐리할 거 아니야. 원딜인데. 아니 나 원딜이잖아. 원딜이 커야지 쟤네를 녹이지. 야 특패가 뭐 CS 막 많이 먹어가지고 골드카드 한번 데미지 막 100 세지면 캐리해? 어? 뭐야 이게 먹히겠는데 이거? 야야 오르나고 리신 어디갔어? 아 이거 먹혔잖아. 이거 이런 그럼 잔들면 안돼. 불료 먹자 불료. 요거라도 챙겨야지. 수명 걸리면 그냥 방패를 열어버려 그냥. 아 이거 바론 때문에 약간 파밍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요거 폭탄만 걸고 빼자. 아니야 아니야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싸우면 안 돼. 왜 들어왔어. 싸우지 마. 야 바론 동안 싸우지 말자 이거. 야야야야 왜 달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 야, 나 라이 좀 사자, 라이 좀. 어, 이거 괜찮은데? 나이스! 나는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해도 팀들이 싸우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못해. 나는 본능인데 어떻게 해. 나는 싸우지 말자고 입으로 말을 해도 팀들이 싸우러 가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 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 유전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종자가 이런데 어떻게 해. 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 못 고쳐요 이거. 아 이거까지 사야겠다. 기다렸다가 아 진짜 그 어렸을 때 특히 학창시절 때는 참았거든 내가. 뭐 누가 이렇게 날 괴롭혀도 참고 이랬는데 이게 게임에서 못 참겠어. 누군가 나한테 해코질 하잖아? 그럼 저 개새끼 뒤지게 패야돼 얘가. 어? 못 참겠어요 제가. 에이 이거 게임에서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빨리 먹어가지고 레벨 좀 올려야겠다. 레벨이 쟤네보다 높아야 캐리가 쉽거든? 님들 롤에서 템은 어느정도 한정돼있지만 올리는게 CS는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수급이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킬도 웬만하게 이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내가 월등히 잘하는 게 아니면은 고정돼 있잖아. 잘 풀린 판이 아니고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딜 입장에서는 우리 팀 정글이나 상대 정글을 빼먹음으로써 레벨링을 앞서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레벨링 앞서주는 게 진짜. 왜냐면 내가 이걸 먹으면은 내가 먹은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니라 먹은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못 먹은 애들까지 레벨업을 못하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거지. 이해가지? 뭔 소린지. 뭔 소린지 이해가지?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중렬이가 있어. 중렬이가 있는데 사과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둘 다 배고파. 무인도에 있어. 그럼 내가 그 사과를 다 먹는 거지. 그러면은 그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겠지? 중렬이 개새끼 굶어봐라 임마 새끼야. 어?
두 배로 배고프지? 어? 상아를 앞에 두고 내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니 배가 두 배로 고프겠지? 어? 새끼 어? 그런 거죠 뭐. 예. 그 중열이는 이제 배가 고파서 살아남 생존에 불리해지겠지. 나이스. 그만 따라가. 그만 따라가. 그거 잡게? 오케이 잡아 잡아. 아, 이거 먹지 마라. 나이스. 그 어거지로 잡는다. 어거지로 아주 그냥 씨. 진짜 개 어거지로 잡아버리네 진짜로. 갖다 막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안 맞아. 아 이거 늦게 들어가도 수명 걸리는구나. 이렇게 정글을 빼먹는 게 굉장히 중요가 한데. 어 리신은 뭐 하죠? 리신 4키 12DS 뭐죠? 내 라이즈 보는 것 같네. 일단 탑을 가서 CS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또 하나 팁을 하나 주자면은 싸우지 마. 그냥 버려. 우리 목숨이 중요한 거지. 쟤네 목숨 아니야. 팁을 하나 주자면 이런 라인 있잖아. 이런 라인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밀고 내려가는 게 맞아요. 바로 앞에 것까지만 밀고. 이게 굳이 한 라인 더 밀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야, 여기까지 밀고 빨리 내려가야 돼. 이거 진짜로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게 진짜 리얼 강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라인을 막 여기까지 나가서 끝까지 믿는 애들이 있어. 막 어떻게든 막 우겨 넣어가지고 막 여라인까지 먹을 거야 이러면서 믿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앞에 있는 것만은 밀다가 아, 밀고 빼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빠르게 밀고 빼야 돼. 빠르게 밀고. 아 리신 헬무새구나. 그래가지고 아까 그거 뺏어 먹었구나. 오케이. 롤에서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 이거 한 번 더 할까? 이거 해도 될까? 들어가도 될까? 다 하지마. 내가 고민되는 건 다 하지마. 저기 부시에 누구 있을 것 같은데? 한 라인 더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이 그게 롤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요것도 요것만 밀고 빠져야 돼. 그래서 한 라인 더 먹으면 죽어. 이제 레벨 18이거든요 게임 좀 끝내주라고. 그니까 나한테 말한 거야? 아니면 뭐 오른 리신한테 말한 거야? 특페랑 이 새끼들이 존나 죽어주는데 어떻게 게임을 끝내? 뭐 4대5로 싸울까? 4대5로 싸워? 어 뭐야 왜 자지마. 아 이 새끼들 입 존나 터네. 아 이거 전체 켜놔. 야 전체적으로 소통하자고 켜는거지. 좋은 얘기하자고 하는거지. 무슨 씨바 무슨 험담만 존나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전체 끄지 임마. 그럼 야 씨바 오랜만에 이게 어 방송 탔으면 시청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방송 탔다 이러면서 놀고 재밌게 게임하는거지. 이 새끼들 무슨 험담만 존나 하고 개소리만 짓거리고 있어. 지능이 낮은가? 왜그래. 어? 재밌게 게임하면 되지. 나 전체 끄잖아 이러면은. 그럼 니네는 그냥 씨발 단절됐잖아 그냥. 존나 꼴보기 싫게 왜 그러냐? 어? 안 그래? 재밌게 게임하면 되지. 방송 탔으면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도 탔겠다. 어? 게임도 열심히 하고 어? 꿀잼각도 만들고 하면 되지. 뭔 씨 이상한 새끼만 존나 하고 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빨리 달려가서 날려봐 볼카. 에이 이게 뭐야.
왜 그래? 입 털던 실력 어디 갔어, 이 개새끼들아! 어? 입을 존나 털던 이 씨발, 어?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 입만 존나 막 털고, 씨발, 딴 건 아무것도 없잖아, 이 새끼들아. 응? 밸런스가 존망이잖아, 어?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더블케이님 감사합니다, 100개. 100개 고마워요. 저런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어? 저런 애들 학교 가가지고, 야, 나는 골드고, 나는 보상도 받았고, 니네 뭐야, 어? 야, 너 뭐야, 또 열심히 좀 해. 부실 뭐냐? 어, 냄새, 씨발, 부실이야. 난 골드인데. 똑같아. 내가 지금 이게 좀 브론즈부터 지금 골드까지 올라온 건데, 똑같아. 니네랑 부실이랑 똑같아. 착각하지 마. 똑같아, 똑같아. 똑같지 못해, 그냥. 어? 야, 부실골의 차이는 뭐냐면은 똑같은 실력이 사람이 있는데, 어? 골드는 술 안 먹고 하는 거고, 실버는 술 한 병 먹고 하는 거고, 브론즈는 술 두 병 먹고 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 실력. 똑같아. 뭐 학교 와서 뭐 그 부실 부실하고 막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개소리야. 똑같아, 똑같아. 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믿음의 자. 밀자 밀자. 아야 야 짜샤 씨발 궁 쏘달라고 부럼 개새끼야. 어? 나이스. 수은도 올려야 되는데 라이도 올려야 되는데 가인도 올려야 되는데. 아, 그러게 브라운 옆에 붙을 거 그랬네. 야, 솔라리 업그레이드하면 이거 그거 방어력 증가하나? 야, 이거만 밀고 빼 그냥. 아, 더 밀어도 되겠는데? 조이 지금쯤 가고 있는데? 아, 빼 빼 이제 빼 조이. 아, 이건 브라움 문 안 죽지 이거. 어, 잡았다 이거. 쓰레쉬 잡았다. 나이스. 여기다 달려, 여기다 달려. 아, 뭐해 야. 아이, 아이 뭐야. 야, 나 없이도 잘 이기네. 우리 팀 잘하네. 리신 빼고. 리신은 약간 이상한데? 야, 투패 잘하네. 끝내자 이거. 나 끝내러 왔는데 다 집 가는 거 싫어하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 템을 바꿀 게 없어. 5천원 있는데 뭘 꼬라봐 새끼야. 뭘 봐. 피껍네. 이게 테타 혼자서 바론하고 장로 드래곤이 가능이 해요. 이게 얘는 쎄가지고 평타가. 바텀 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가인도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맞는 말이야. 가인 가는 것도. 근데 가인을 갈 그게 없어. 가인을 갈 템창이 없어. 공수템 두 개는 트타 입장에서 무조건 달아줘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나서스가 쇠약 걸면은 풀어줘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애들 방템 올려가지고, 방템 올린 애 되게 많잖아, 지금. 얼어붙은 심장도 있고, 란두인도 있고, 가갑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막 많아가지고, 라이도 가야 돼. 요거, 가인 갈 게 없죠. 와드 팔고 가라고. 여기다가 가인 살 수 있냐? 제정신 있냐, 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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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에 끝났어 이거는. 나 너무 쎄 이거. 니네 감당 못해. 부실골 특징 입 털다가 개 발리면 아가리 싹 닦음. 인정? 입 존나 털다가 개 발리면 아가리 싹 닦고 바로 나가 게임 끝나자마자. 뭐해? 뭐해 조이? 뭐해? 나와! 들어가 브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브람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끝났네. 더 나올 애가 없네. 끝내자 그냥. 어 마지막에 전체 켜주는 거지. 열심히 입 털고 있었네. 전체 꺼놨는데도.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진짜로. 대단해 대단해 아주. 어 끝까지 입 털고 있었어. 끝까지. 어 꺼놨는데 전체 꺼놨는데도 계속 입 털고 있다는 거야. 야 대단하다. 게임 지는데도 대단하다 진짜로. 대단해. 5만 3천 넣었네 딜량을. 나이스하네. 나이스하네. 더블케이님 100개 쏘셨고 준이도니 100개 쏘셨고. 더블케이님 듀할거예요? 아 오늘 뭔가 이거 님들 이거 골드 올라가면 브론즈는 이제 듀오 못해요. 실골프만 듀오돼. 2판 이기면 이제 올라가면은 듀오 못해요. 이거 올라가면 듀오 못해. 이거 그리고 2단 승급하는 아이디라서 골드 5에서 골드 3까지 또 올라간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거 듀오 못해요 님들. 이해 가지? 어. 근데 회장님 어 회장님 아 감사합니다.